자,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 지금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증권, 삼성전자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FNF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며 중앙에너비스 주목하고 있고,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도 하락장 예상하면서 통신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차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모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지금 2300선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아, 상승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아, 아직 저는 상승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14일에 금통위가 열립니다. 아, 뭐 시장에서 확실한 걸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지난달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크게 했기 때문에 이번 그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340포인트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도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 2200 또 그 이하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좀 접어준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 이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1300원대에 안정권으로 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되고, 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당연히 좀 매집을 하시려면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지수도 아직까지 뭐 바닥을 찍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계속해서 저점은 낮춰주고 있거든요. 7월 4일이 연중 최저점이긴 한데, 그 상태에서 7월 4일 저점 찍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역별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한 지금 자리는 아니고 계속해서 좀 방어적인 자세로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4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기정사실로 예정이 된 가운데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이사님. 자,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를 네.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오늘 상승이라고 좀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뭐 오늘 개파락은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완전히 뭐 강하게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전략 후강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사실 뭐 지수가 맞긴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이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를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나 지금 종목을 좀 잘 고르게 되면 트레이딩 기준으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종목만 잘 골랐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지수의 반도체 IT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반도체 IT와 기술주들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하기 어렵고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도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개별 테마 쪽으로 움직이면서 테마주들의 힘은 계속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마적인 모습을 보이는 섹터와 개별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한다면 저는 좋은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지수와 조금 연관이 깊은 반도체 IT와 기술주들은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지수는 이제는
미국이라든지 중화권 뭐 이쪽보다는 대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TSM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어느 나라보다 지금 굉장히 또 불편한 힘든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대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도체 IT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만의 지수의 이 플로우를 좀 따라서 흘러갈 수 있기에 저는 그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IT가 살아나기에는 투심 자체가 살아나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숲보다는 나무, 지수보다는 종목을 잘 선택을 하면 아무래도 성과를 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대리님. 네. 예, 오늘 관심 종목으로 FNF를 준비해봤는데요. 의류 업체고요. 유명한 브랜드죠. 디스커버리랑 MLB라는 브랜드를 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국의 영업 정상화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그 봉쇄 조치를 했었는데 이 봉쇄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영업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중국 실적은 이제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제 영업 정상화에 대한 회복 그리고 추가적인 그 성장세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휴전 매장 대부분이 상해나 북경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중국 코로나 그 봉쇄 조치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완화 조치에 따른 수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투자 포인트로는 가을 가처운 FW 시즌의 물량 출고로 가파른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 상황 속에서도 중국 점포는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 561개에서 2분기 670개로 증가했는데 이 봉쇄 조치 속에서도 계속 성장을 했고 또 아무래도 가을과 겨울이 좀 마진이 많이 남는 옷들 좀 비싼 가격이 좀 나가는 옷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가을 겨울 시즌에 또 세일하는 시즌 또 이 옷이 많이 나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를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점포수가 늘려졌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성장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모멘텀은 모멘텀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받쳐주는 소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연기금이 무려 24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계속 담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적 그리고 성장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기금 쪽에서는 연기금 펀드에서는 계속해서 이 FNF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고점에서 저점 대비해가지고 코스피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가격 지지력을 보여주는 가격대가 12만 원대입니다. 12만 원대에서는 계속 강한 매수가 들어오니까요. 지금 현재가도 그 부근입니다. 12만 원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영업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FNF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이사님. 네, 일단 뭐 저는 최근에 그래도 시장 상황 속에서도 미들맨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믿고 과감하게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섹터가 자동차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현대차와 기아가 실적으로 좀 보여줬죠. 뭐 부품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이슈는 뭐 여전히 지금 많은 상황이나 이번에 실적이라든지 판매 대수를 놓고 체크를 해보면 결국 만들기만 하면 잘 팔린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2주 전만 하더라도 독일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 압수수색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저는 뭐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뉴스 플로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좋은 성과들, 좋은 호재선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전체적인 자동차 파이는 줄었지만 그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압수수색에 대한 추가적인 뉴스 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완성차 업체를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기업을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자동차 하면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유럽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혹은 남미 시장에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가 얼마만큼 더 볼륨을 키울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AS 쪽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신차도 많이 팔리긴 했지만 중고차들도 굉장히 많이 팔린 상황이거든요. 그럼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S, 그러니까 손을 봐야 되는 일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부 쪽에서 이 AS 부품 사업부 쪽이 좀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차에 대한 기대감 같이 가져가면서 그리고 소비 패턴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AS 부품 쪽에도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여타 다른 자동차 부품주 대비해서도 그래도 이제 좋은 무기, 그러니까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대모비스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저는 보여진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또 수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인지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연기금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에 저는 편안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신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S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